오늘은 종이 나무 새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새집을 만들어 봅시다. 두꺼운 종이로 집을 만들고 나무 막대로 지붕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종이와 나무를 이용하여 새집을 꾸몄습니다. 제압 방법 첫 번째로 새집 도안의 앞면, 뒷면에 영상처럼 색칠 도구로 색을 칠해줍니다. 두 번째로 앞에서 색칠한 도안에 영상처럼 바닥에 끼울 수 있도록 된 지붕 도안을 양쪽에 끼워줍니다. 세 번째로 바닥면을 영상과 같이 끼워줍니다. 네 번째로 도안을 끼운 틈을 목공용 풀을 칠해 붙여줍니다. 다섯 번째로 영상과 같이 도안의 옆면에 목공용 풀을 칠해줍니다. 여섯 번째로 지붕을 영상처럼 한 조각씩 끼워 붙여줍니다. 제일 위쪽은 나중에 붙입니다. 일곱 번째로 갈색 끈을 구멍 사이에 끼워줍니다. 영상과 같이 두 번 매듭을 지어줍니다. 여덟 번째로 나머지 지붕 조각을 붙여줍니다. 아홉 번째로 지붕에 목공용 풀을 이용해 나무 막대를 한 칸에 세 개씩 붙여줍니다. 열 번째로 나무 막대를 영상처럼 5cm 6개, 5.5cm 1개를 잘라줍니다. 열한 번째로 새집을 뒤집어 바닥면에 영상처럼 5cm로 자른 나무 막대를 붙여줍니다. 12번째로 새집을 원래대로 뒤집은 후 5.5cm로 자른 막대를 영상처럼 붙이고 지푸라기 종이를 넣어 완성합니다. 종이나무 새집이 완성되었습니다.